오케이. 이게 이제 장기 기증자에 대한 예우인데, 굉장히 좀그 숭고하고 인간으로서 아주 그 어떻게 좀그 결정을 존경하는 의미로 병원 관계자들이 모두 나와서 수술실 가는 마지막 배웅길을 배웅하는 추모식 같은 게 있다. 이게 참 미국 같은 경우 이렇게 의식 수준이 높다 뭐 이런 건데, 우리나라도 난 그런 거 같은데, 나 얼마 전에 인하대병원 가니까 거기 이제 장기 기증하신 분들 이렇게 네모나게 뭐지 그거 나무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름 다 새겨갖고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의 업적을 기리는 것 마냥 무슨 뭐 역사 박물관 같은 데나 돼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조형 같은 걸 해가지고 이름을 싹 이렇게 파가지고 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근데 그게 처음에 내가 그나 다쳤을 때 입원해서 퇴원할 때만 해도 한 7명, 8명밖에 안 됐었는데 순식간에 사람들 이름이 막 많이 올라가더라고.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이렇게 해서 사람 이름을 좀 빛나게 이렇게 딱 새겨가지고 그 나무에다 이렇게 딱 새겨가지고 탁탁탁탁 해놨더라고. 나 그게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장기 기증자 유족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이런 건좀 개선이 돼야 될 필요가 있지. 대우까진 바라지도 않으나, 유족들을 좀 불편하게 하거나, 뭔가 좀 그렇게 하는 일들은 없어져야지. 부담까지 하는 건 좀. 아니, 내가 장기 기증한 건데 내가 뭔가 부담해야 되고 내 가족들이 뭔가 부담해야 되면은 그거는 되게 거꾸로 된게 아닌가. 뭐야, 어디 나온 애야? 되게 진짜 뉴진스 민지 닮았네. 진짜 닮았네. 뭐야 이게? 무슨 영상이야? 나 닮았다 그래가지고 순간 화날 뻔. 내가 봐도 내가 나날안 닮았어. 그러면 안 닮은 거야. 약간 우리가 좀 뚱뚱한 사람들을 동일시하려고 하는 게 있어. 뚱뚱한 사람들을 하나의 집합체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 그러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왜 자꾸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마치 나한테 김정은을 닮았다 뭐 이런 얘기나 같다고 봐. 이거 전에 보지 않았나? 돌싱 아빠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12년 동안 서로 연락도 할수 없었던 딸이 갑자기 내 카톡을 알고. 이제 봤던 것 같은데? 뭔 내용이냐면 와이프랑 이혼을 했어. 양육권은 와이프가 가져갔어. 중3 아들이랑 초등학교 6학년 딸이 있는데 이혼한 지 12년이 넘었대. 양육비는 이혼할 당시 그 이상을 줬기 때문에 지급할 의무가 없대. 근데 이제 공동 친권과 양육권은 있다고. 근데 와이프가 12년 동안 한 번도 애안 보여주고 통화도 안 시켜줬다고. 면접 교섭권을 신청하려고 했는데 주위 어른들이 아이한테 상처 줄수 있으니까 성인 될 때까지 참으라 그랬대. 아들은 아빠를 좀 기억하고 딸은 돌전에 헤어져서 아빠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는데 딸이 내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도 의문이다. 너무 커버린 딸아이와 아들을 볼 자신이 없대. 그래서 자기가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그 그리운 자식들에 대한 감정을 담아서 카톡으로 장문으로 이렇게 되게 정성스럽게 적어서 보냈는데, 안녕하세요. 제 친구들도 부모님들 이혼한 친구들 많은데 아빠한테 용돈 받는다 그래서 부러웠는데 잘 됐네요. 오빠는 아이폰 14 필요하다고요? 전 아이패드 필요해요. 용돈도 많이 주세요. 토스 이거 제 계좌고요. 오빠는 이거예요. 그 이혼한 편부 편모 가정을 가진 그 겪은 그런 가정을 겪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진짜 뭐 이제 이혼을 해가지고 친부 혹은 친모가 되게 잘못한 게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좀 그런 결을 이제 부부 간에 좋아서 결혼하고 애 낳고 살다가 이혼했는데 서로 안 좋은 감정이 있어. 근데 그건 내 감정인 건데 자식들한테 그걸 이제 좀 주입하는 경우가 있어. 내가 아빠 미워하니까 너도 아빠 미워해. 이러면서 자식이 아빠를 대하는 자식이 아빠를 아빠한테 갖는 그런 감정에 대해서 존중해 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존중이 없이 그냥 내 감정을 애기한테 주입시켜가지고 애기들도 아빠를 미워하게, 애기들도 엄마를 미워하게 그렇게 만드는 그 편부 편모 그 가장들이 좀 있는 것 같아. 강압적이지. 내가 너를 내 경제적인 그 활동으로 너를 키워내니 너는 결국 내가 번 돈을 쓰기 때문에 그걸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나와 같이 생활하기 때문에
내 자식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너도 나와 같은 사상을 공유해야 돼라는 거잖아. 근데 엄청 큰 상처를 주고 무책임하게 떠났다면 애기한테 그 정도는 얘기해 줄 수가 있어야지. 근데 이제 뭐 그런 거 같아. 실질적으로 쇠 빠지게 내가 고생해가지고 애기를 키워내고 있는데 애기가 내 밑에 있는데 막 엄마와 같이 살지 않았다면 내가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거야. 내가 그때 아빠한테 갔었더라면. 막 이런 얘기하면은 부모한테 그것도 상처 주는 거잖아. 내가 뭐 때문에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데, 너 때문에 열심히 살고 있는데 너가 아빠한테 가고 싶다란 얘기를 해? 너가 과연 내딸 맞니? 내 아들 맞니? 이럴 수 있잖아. 서로 이제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 배려를 해야 되는 것 같아. 근데 난 솔직히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이렇게 아이폰 필요하다 그러고 이렇게 뭐 아빠에 대한 그리운 마음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카톡의 내용이라면 해줄 필요가 없지. 애기가 싸가지가 없다고 느낄 수 있는데 그거랑 별개로 솔직히 뭐 어떤 어른들의 사정 때문에 나타나지 못한 건데 이거 얘네들이 이해하겠냐고. 약간 ATM기 취급하는 이 딸이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을 거야. 어른들의 사정을 이해할 수 없는 거잖아. 얘 입장에서도.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얘도 참 어떻게 보면 좀 불쌍한 거지. 그좀 정서적인 결핍이 항상 있었겠지. 아빠가 없음으로 인해서. 그지? 아빠가 없음으로 인해서 얘도 정서적인 어떤 결핍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이게 뭐 와이프의 작품이건 이런 태도가 와이프의 작품이건 얘가 스스로 자라면서 그런 어떤 결핍 아빠에 대한 결핍이건 뭐 이거 보고 애한테 잘못됐다 싸가지 없다라고 할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근데 나는 안 사줄 것 같아. 이 말이 맞아. 성인 됐을 때 나타나는 게 맞아. 애들이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정서적인 환경이 좀 받쳐주고 또 그만큼 성장을 했을 때라면 그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친아빠한테 얘기하지 않겠지. 애기들이 자라는 데 있어서 기여도가 없잖아.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접촉을 안 하는 게 맞지. 아무튼 그치 정자를 제공한 사람이지. 사실 자라나는 데 있어서 크게 어떤 기여한 부분이 경제적으로는 있을지라도 정서적으로는 기여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렇게 나와도 뭐 크게 애들을 보고 싸가지 없다라고 할수 없는 것 같아. 어른들의 사정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어디 사투리야 이거? 저 경상도 사투리지. 주차가 어디가 잘못됐다는 거야? 레이 아저씨가 누구야? 레이 차주 아저씨. 레이가 어딨어? 저 검은색 발저 레이 아니에요? 맨 앞에. 요거? 오른쪽 위에. 오른쪽 위에? 여기? 이 아저씨?
아닌가? 위에 걸어가는 물, 그거 방 아 그러네 그러네. 네. 차 좀 똑바로 대라고. 왜 차를 똑바로 대? 다 뺐잖아. 아 씨발 진짜 대가리 통과한다 씨발 들어. 잘 빼놓고 해요 그래. 아 여기 차들이 좀 이상하다고. 선을 물고 있고 선 튀어나오고 막 했네. 아 선 물고 있고 선 튀어나오고. 확실히 지상 주차장이 진짜 문제가 많은 것 같아.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돈 좀 많이 벌어서 이사를 간다면 정말 지상 주차장은 꼭 피하세요. 예. 빌라로 가게 된다면은 그 집을 받치고 있는 그 기둥이 이렇게 높이 돼 있고 그 이제 안에다가 주차할 수 있는 건물이 차 위를 떠받들고 있는 그런 형태의 그런 빌라들 있잖아. 그런 데는 괜찮아. 그런 데는 괜찮고 왜냐면 관리가 이루어지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저렇게 지상 주차장 돼 있는 아파트로 가게 된다면은 좀 주차 문제 때문에 힘들 것 같긴 해. 이래서 지하 주차장이 진짜 사기야 사기. 세대당 차 두 대 이상 할 수 있는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가는 게 좋지. 바이크 차 하나 서 있을 수 있는 곳에다가 바이크 세 개 난 다 이렇게 몰아놨잖아. 근데 차 없는 것도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 어떻게 보면은 진짜 알뜰살뜰이 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 그지? 대중교통 이용한다는 거. 뭐야 이게? 며칠 안 됐네? 남자 간호사 부산에 남자 간호사가 있는데 개인정보를 알아내갖고 나를 애인 대하듯이 한다고. 근데 올라간 사이트가 보배드림이야? 여자들도 보배드림을 해? 남초 사이트 아닌가 거기? 8월경에 몸이 안 좋아가지고 부산에 있는 병원에 입원을 했다. 시아 학교는 잘 다니고 있나? 검진 결과는 이상하고 왜 연락하세요? 안 할게요. 그럼 몸조리 잘하세요. 시아 미안해요. 내가 뭐라고. 몸 관리 늘 잘하고 행복하세요. 오늘도 자기 전에 미리 쉬하고 옷 갈아입고요. 양치도 하고. 인스타 쇼츠는 안 좋아요. 아주 나는 거의 안 봐. 도파민 중독된 안 좋은 행동. 폰도 좀 멀리 두고 방에 등지에 두고. 아유 잔소리가 너무 많네. 여물어야겠다. 아기지만 잘하니까. 심술난 시아 아기. 오늘도 이 아기라고 부르네. 아기라고. 시아가 예뻐서 그래. 앞으로는 안 아프면 좋겠어. 마치고 가는 중. 아기 시아 일어나면 물 마시고요. 어지러우니까 조심해서 다녀야 돼요. 밥은 잘 챙겨 먹기. 골 때린다. 부탁드릴게요. 저 하나 사직하는 걸 마무리해 주시면 안 될까요? 연락하지 말라고 했을 텐데요. 저 화요일에 진술하러 가요. 연락하면 그쪽도 신고하겠습니다. 답장하지 마세요. 장시아님, 지속된 진술과 신고도 본인에게 불리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협박하시는 건가요? 도와드리는 건데요. 병원 시설도 열악하고 병원이 너무 별로라서 4일 만에 퇴원했었는데 병원에 남자 간호사가 한 명 있었는데 나한테 너무 말을 많이 걸어서 윗사람들한테 주의받았었다고.
코로나 격리 중에 방에 혼자 있을 때 환자분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이름 부르시면서 볼도 만졌다고. 여러 가지로 불편해서 태어냈는데 모르는 번호로 연락 왔다. 와, 무섭다. 영화에 나올 법한 내용이다, 그지? 게시글 내려주세요, 제발요. 이 일 못하게 만들어야지. 저 남자 간호사 조현병인 것 같은데요? 정신적으로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JTBC 사건 반장 취재팀입니다. 연락주세요. 웃을 일이 아니긴 하다. 내가 진짜 좀 소름 돋긴 하겠다.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저렇게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한다는 게, 아니, 나로서는 좀 나한테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서 그런지 다른 세상의 이야기 같아. 내 가치관에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함부로 저렇게 연락하는 것 자체가 진짜 좀 빡세 보여. 스토킹은 남자만 하지 않아. 여자도 해. 성별을 떠나서 스토킹은 일어나. 여자가 남자를 스토킹하는 사례들도 아주 지독한 사연들도 많아. 꼭 뭐 여자에 대한, 여자가 피해받는 거에 대해서 막 공감하는 이상한 쪽으로 지금 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신축 아파트인데 상태가 너무 심하네. 심각하네. 어딘지는 안 밝혀졌구나. 대방건설? 건설사도 요즘 중요하다고 하긴 하던데. 대방건설. 뷰를 보니까 좀 지방인 것 같아. 그치? 뷰를 딱 보니까 지방인 것 같아. 이런데 보면 꼭 인천이던데. 아니겠지? 어디일까? 이 대방건설이 지어놓은 이 아파트 어디 아파트일까? 정보 더 아는 사람 있나요? 그러니까 뭔가 여기 뷰가 약간 인천 같아 보여. 송도 쪽 그쪽처럼 보이기도 하고, 아니면 약간 좀 시흥 백옷 이런 쪽 같기도 하고. 송도 맞아? 아, 아니길 바랬는데. 대방건설 신축 아파트 검색하면은 관련 자료가 나오려나? 송도 맞대요. 뉴스 어때요? 송도 맞아. 아이, 왜 또 이런 일이 또 인천에서 일어난 거야? 어? 송도 국제도시 신축 주상 아파트라 그러네.
야. 현관문도 안 열리고 엘베에서 막 갇혀 있고 그랬대. 입주를 시작한 디에르트 송도 시그니처 뷰. 디에르트 시그니처 뷰 송도. 아, 여기 맞네. 아씨, 그냥 말장난처럼 이런 곳은 항상 인천이더라. 이랬는데 인천이었고, 전혀 사전 정보 모르고 있었고. 뭐 입지는 괜찮네. 왜냐면 여기가 지금 바로 인천대교가 바로 앞에 있어가지고 영종도랑 가깝고, 공항 쪽 일하는 사람들은 이런데 들어가서 살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얼마 일려나? 매매 7억 5천. 직방 시세에 나왔는데, 7억 5천이구나. 그러니까 이건 진짜 개판이긴 하다. 돈을 자, 시공사 돈 같은 거 잘 안 줬나? 이렇게 왜 이렇게 너무 개판인데? 아무리 빨리빨리 짓고 후딱후딱 묻지마 그런 공사를 하는 빌라 같은 데라도 이렇게 안 짓거든. 야, 이건 좀 문제가 많이 심각하다. 고맙다고? 하, 진짜 진짜 이상성욕 같은 거라고 생각해. 존나 이해 안 감. 진짜로 이거 코트 형이 또 한 소리 하겠다. 맞아, 나 한 소리 마렵다. 여자한테 침 뱉어달라, 목 졸라달라, 발로 걷어차달라, 경멸의 눈빛 보내달라, 뺨 때려달라, 그런 모든 어떤 폭력적이고 더러운 행동 포함해갖고 여자한테 그런 거 요구하고 그런 걸로 이상성욕 느끼는 사람들은, 나는 그런 사람들이 진짜 하남자라고 생각한다. 좀 문제가 있다. 저거는 오줌 싸달라고? 이쁜 여자가 오줌 싸면 그 오줌은 오줌이 아닌 거야? 오줌에 무슨 성분이 있는 줄 알아? 장난이지? 장난으로 한 얘기지? 성수라고 표현하고 여자, 이쁜 여자의 침, 똥, 오줌, 땀, 털, 이거 각질, 이거
이거 흥분되는 요소 아니지? 아니 무슨 아니 무슨 십전 대보탕 재료냐고 어? 아니 무슨 한약방에서 쓰이는 재료야? 어? 뭐 당귀 뭐 어? 뭐 그런 거야? 무슨 그런 재료 읊듯이 최고의 보약 아나 진짜 토 나온다. 아. 만병 통치약이란데? 네, 너무 터 나오는데? 구역질 났는데? 그래, 내 쌍에서 장난으로 하는 거야, 뭐.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실제로 현실에서 이루어진다는 게난 너무 역겨운 거지. 뭐 여고생 타액 삽니다. 뭐 입던 뭐 속옷 삽니다. 뭐 이런 것들이 진짜로 거래가 되고 입던 스타킹 뭐 이런 거다 포함해갖고 왜 그런 걸 성스럽다고 여기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거야말로 하남자고 그거야말로 뒤틀려진 더럽고 잘못된 추악한 성역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 스스로 존엄성을 자꾸 짓밟는 거야. 정말 외모지상주의 끝판왕이다. 이쁜 여자의 침은 깨끗할 거야. 라는 생각. 토 나온다, 토 나와. 2011년생이면은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초등학교 6학년 되겠네. 오늘 화장이 정말 잘 먹었는데요, 여러분. 근데 제가 어차피 필터를 이렇게 얼굴에 탁 해서 빼면은 완전 다른 사람인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짠!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 조명까지 치우면 개못생겼어요. 100억을 받는 대신 당신이 인터넷상에서 쓰는 닉네임은 죽습니다. 온전히 윤태운으로만 살수 있는 거야? 100억 받고? 사람들이 내 존재도 모르고? 100억이면 해볼만 한데? 너무 좋은데?
댓글 보려고 클릭했었나 사실. 댓글 너무 웃기다. 아, 뭐에 터졌는지 얘기하면 안 되지. 어, 그냥 댓글 중에 웃긴 댓글들이 있었어. 잘 곳이 없어서 하루만 재워줄 수 있을까요? 사회 실험 같은 건가? 잘 곳이 없어서 하루만 재워줄 수 있냐고. 모자이크로 가렸지만 이게 저 원형 탈모가 있는 중장년층의 40대 내지 60대 정도 돼 보이는 아저씨네. 잘 곳이 없어서 하루만 재워줄 수 있을까요? 괜찮긴 한데. 아 진짜요? 그냥 재워주고 하면 돼. 뭐 용돈 같은 건 필요 없고. 지금 오빠에게도 재워줄 수는 있는데. 수근 좋아해? 에? 근데 네. 재워주려면 이제 돈이 필요하잖아. 재워줄 수 있는데 네가 어떻게 해야 따라 달려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그냥 뭐 용돈 줄 테니까 좀 오래 있다가 우리 집에 지내면 간단한 일이 있긴 한데. 어 잠깐만 이거 저 글씨가 좀 작아가지고 잘 안 보이는 분들이 있을 텐데 괜찮긴 한데 머뭇거리는 남자가 있고 재워주기만 하면 되냐고. 용돈 같은 건 필요 없고 옷방에서 재워줄 수 있는데. 술 좋아하냐고? 근데 네. 재워주려면 이제 돈이 재워주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필요하잖아. 재워줄 수 있는데 네가 어떻게 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재워줄 수도 있다. 에 따라 달려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그냥 뭐 용돈 줄 테니까. 용돈 줄 테니까 좀 오래 있다 가라. 우리 집에서 그냥 지내라 그냥. 와. 간단한 일이 있긴 한데 혹시 생각 있어? 뭐 가끔 서로 위로도 좀 해주고 같이 잠도 자고. 서로 위로도 좀 해주고 잠도 잘 수도 있다. 가끔 서로 위로해주자. 돈에서 손가락을 돈 모양으로 만드는 게 십주자. 죄송합니다. 짜집기야? 아니 뭐야? 주작이래요. 주작이라고? 네. 어떻게? 그 주작이란 게 어디서 나왔어? K찔? 이거 유튜브 채널이야? 키찔? 보자 키즐. 사회 실험 같은 거 많이 하는 채널이네.
피곤한데 잘 곳이 없어서 하루만 재워주실 수 있을까요? 학생 아니에요? 네, 맞아요. 주변에 혹시 도와줄 친구들은? 아, 네, 친구들한테 몇 번 부탁했어가지고 또 부탁하기가 그래서. 제가 왜요? 아, 진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잘 곳이 없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아니, 잘 곳이 없어. 안 돼요. 죄송합니다. 그치 저기 맞지? 제가 모르는 사람 부탁 잘 안 들어줘서. 모르는 사람 부탁 잘 안 들어준다. 아, 위험하게 이게 뭐예요? 아니, 빨리 떠들어가는 거라고. 어두니까 빨리 집에 가. 어두니까 빨리 집에 가라. 빨리 집에 가야 돼. 아니야, 저 급하게 나온 거라 아무것도 모르겠어. 아, 진짜요? 그냥 재워주고 하면 돼. 뭐 용돈 같은 건 필요 없고 집 오빠에게도 재워줄 수 있는데. 술은 좋아해? 네? 근데 네. 재워주려면 이제 돈이 필요하잖아. 재워줄 수 있는데 네가 어떻게 했다가 달래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그냥 뭐 용돈 줄 테니까. 아, 이게 좀 진짜 실화구나. 나한테 대입해봤거든? 나는 그럴 것 같아. 지랄한다? 이러고 그냥 지나갈 것 같은데. 어, 지랄하네? 이러고 그냥 손 주머니 손 놓고 그냥 갈 것 같은데. 어. 아, 진짜 내 찐반응은 그거 같아. 하루만 지어주면 안 돼. 지랄한다? 이러고 그냥 갈 것 같은데. 어. 아니, 난 무섭지. 아니, 누군데 지워달라 그래. 말이 안 되지. 아니, 아무리 이쁘고 그걸 다 떠나가지고 의심부터 들지. 어,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 어? 뭐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보건 그거는 뭐 여러분들 자유니까 뭐라고 안 하는데 나는 그럴 것 같습니다. 예.